부모님의 황백 교체론, 황백 전환론 이해가 안 가더군요. 인간을 흑백황 인종으로 나누기보다는 모두 같은 호모 사피엔스란 마음으로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. 카르마 차원이니까 이번에 황인종이 해야 될 때니까 황인종이 공부해가지고 세상을 좀잘 바꿔라. 운 왔을 때 잘해라. 마찬가지로 지금 백인한테 운이 왔으니 백인들이 도 닦아서 잘해라. 이런 얘기지. 이거 인종 차별하려고 나온 말이 아니니까 이런 말들이 더 차별이 됩니다.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. 백인종들이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할 때 물질 문명에서 큰 공덕도 세웠고 많이 했지만 양심 문명을 지금 못 여니까 황인종한테 앞으로 운이 오는 타이밍이라서 그 얘기를 하는 거지. 황인종이 백인종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. 백인종이 지금 못하는 거를 앞으로 운이 왜냐면 이 운이라는 건 황인종, 백인종 간의 이런 차별과 카르마는 불가피한 거니까, 현상계에서. 차별을 안 하는 게 도가 아니에요. 공정하게 대하는 게 도지. 각자 자기가 맡은 바 잘하자는 거죠. 동양에서, 이왕이면 동양 철학을 내놨던 동양에서 사실은 모범을 보여야 맞잖아요, 지금. 부처, 공자, 그쵸? 다 배출한 동양에서 모범을 좀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? 예수님도 보면 저기 중앙아시아 아닙니까? 아, 이거 뭔가 해야 된다, 이거죠. 뭔가 내놔야 된다. 뭐 지역으로만 따지면. 근데 아무튼, 뭐 지역 아니라 이쪽 동양의 진짜로 운이, 선생님은 그렇게 보신 거죠. 앞으로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인도나 이런 나라들이 앞으로 좀운 받게 돼 있다. 그때 이왕이면 이때 양심 문명을 한번 만들어 봐라. 백인종이 못했던 거 한번 해봐라 이거죠. 운이 이런 운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운이 있다면 미리 알고 대비해서 이왕이면 좋은 거좀 내놔야죠. 마찬가지로 실제로 저 이후로 중국이나 지금 한국이 엄청 세계적으로 떴죠 사실. 봉호님이 저 얘기할 때가요. 그, 막, 50년대 이후란 말이에요. 저게, 소설 단이 저게 히트칠 때가 80년대예요. 80년대 한국이 이렇게,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나요? 그때 중국은요, 중국도 답 없었어요. 근데 봉호님이요, 그때도 이미 중국이 앞으로 크게 될 거다라고 내다보셨거든요. 중국, 한국 같이 잘 나가야 된다. 같이 잘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셨어요. 중국이랑 한국. 네. 그때 중국보다 한국이 양심을 내놔야 된다. 한국이 더 잘한다. 잘할 거다. 양심에 있어서. 그런 부분이 쭉그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는 게 있으니까 저도 우리가 좀 해야 된다. 이런 거죠, 뭐. 우리가 이번에 할 운이 아니면 우리가 좀 쉬어도 되죠. 우리 뭐, 내실이나 키우고 있으면 되죠. 그런데 이게 전 세계에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운이 온다면 영향력을 끼친다는 게또 카르마거든요. 이런 거예요.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정도의 제 포지션을 계속 갖고 그냥 살다 갈 수도 있고요. 좀더 영향이 커질 수도 있죠. 이게 운이에요. 저한테 만약에 운이 와가지고 지금 저기 법륜 스님이라 뭐 예전에 여러분들 운이 갔잖아요. 운이 가면은 그분들 영향력이 커져요. 그러면 더 잘해야 됩니다. 운이 오면. 마찬가지. 저도 그냥, 요 정도 유튜브 남기고 하다 가는 게내 몫인가 보다 하면 그러면 되는데, 혹시나 더 운이 오면 또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. 왜냐면 더큰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면, 그런 거 있잖아요. 뭐죠? 큰뭐 능력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처럼. 이런 거죠. 이런 차원에서 황백전환을 이해해 보세요. 우리가 지금 한국이 안 그래도 지금 전 세계에 한류의 열풍을 지금 일으키는데 전 세계에 이왕이면 좀 좋은 걸줄수 없을까? 이게 지금 황백전환이에요. 별게 아니라. 이왕이면 좀 양심적인 거, 홍익인간에 부합하는 걸전 세계인한테 줘야 되지 않을까? 또 한국인의 손님 맞이 정신 있지 않아요? 우리는 못 먹어도 손님한테는 좀 좋은 거 내놓으려고 하는 게 있는데, 전 세계에서 만약에 우리한테 와서 K 양심을 찾는다면,
더 뭔가 좋은 걸 내놔야 되지 않겠어요? 그런 차원에서 준비하라.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. 그러니까 운 들어온 사람한테 더 잘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게 보살도예요. 보살도는 입체적인 거지, 단순히 평면적인 게 아니에요. BTS가 전 세계에서 히트치고 수많은 그 아미들이 BTS에 열광하는 거에 그런 게 있대잖아요. 들어가 보면. 그 BTS의 노래가 건전한 거예요. 그러니까 전 세계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기 자녀한테 들으라고 할수 있는 노래라는 거죠. 서양 막 심각하니까요. 막 마약에 쩔어 있고 막.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좋은 건전한 철학을 가르쳐 주는 그런 음악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도 되게 어필했다고 들었습니다. BTS. 이 얼마나 선비들 아니에요? BTS가 거의 지금 선비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는 거죠. 이런 게 지금 올바른 황백 전환입니다. 우리한테 운이 들어왔을 때 양심을 내놓는 거, 양심 콘텐츠를 내놓는 거. 그게 포인트죠.